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산타페입니다. 이 차량 2013년식 약 11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형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좌측 프론트 핸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 상태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7.5mm 나오네요. 거의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로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비상시에 곧바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코일 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머플러 보셨을 때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바디 프레임도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엔진오일 팬 쪽 보시면 누윤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미션 쪽도 누윤적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그리고 로어암 타이로드 핸드 활대링크도 말끔한 상태에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도 역시 유격 이탈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앞바퀴는 5.1mm 나오네요. 6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컨디션 보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43%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2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고요. 왼편으로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망 안쪽으로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셨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구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고 있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16,116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더 기어봉 옆쪽으로 열선 시트 전좌석에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도 확인됩니다.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버튼 시동 있고요.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천장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노라마 선루프 굉장히 개방감 좋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보셨을 때 굉장히 깔끔한데요. 앞쪽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도 깨진 부분 없습니다. 센터 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하고요. 기어봉과 핸들 상태 준수한데요. 핸들 커버 씌워져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리고 시트도 보셨을 때 찢어지거나 손상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헤드라이트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범퍼 쪽 보시면 아래쪽에 약간 쓸린 자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릴 부분 파손 없이 말끔합니다. 반대편 헤드라이트와 범퍼 쪽은 큰 상처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휠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도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핸더도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합니다.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양호한데요. 바퀴 부분 보시면 약간 쓸린 자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리어 핸더 큰 상처 없이 깨끗합니다.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 전반적으로 양호한데요. 왼쪽 오셔서 아래쪽 범퍼 쪽 보시면은 상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준수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램프는 깨진 부분 없다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프론트 핸더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산타페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고요. 가격 합리적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